자, 반갑습니다. 우리 고2 학생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시기가 이제 기말고사가 마무리됐거나 또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여름방학에 직면했기 때문에 자, 올 여름에 이제 무엇인가 할 것이야. 뭐 이런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기대. 자,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이 이제 직면한 그런 순간이죠. 자, 그런데요. 선생님 사실 이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소중하고요. 또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또 커다란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자, 우리 여름방 학습법, 어떤 교과에 관해서 또 어떤 생활에 관해서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을 자, 캐스트 영상으로 이제 드리겠는데요. 선생님들 이제 물론 같은 그런 목적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니까 자,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좀더 포괄적으로 인생에 대한 힐링과 그리고 자극을 좀 함께 나누고자 이런 영상의 내용을 준비했답니다. 선생님이 이런 영상을 준비하니까 우리 연구실 측에서는 선생님 고2 학생들이 과연 인생까지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할까요라고 약간은 좀 의구심이 든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니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여름 직면제 고2라는 이 순간 그러니까 18살쯤 되겠죠. 평균적으로 이때는 사실 어느 정도 성장 과정에서 뭐 신체적으로 거의 컸다고도 얘기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더 이제 어떤 그 반숙해서 이제 완숙으로 접어드는 그런 관계가 될 텐데요. 상황이 될 텐데 여름 어느 정도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인 직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정말 알토란처럼 가져야 될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제목을 정하기를 고2. 참 여러분 고2 한번 생각해봐요. 자신에게 이제 주어진 이름이 일단 고2입니다. 고2가 과연 뭘까요? 수로 한번 생각해봐요. 단순히 고1에서 고3 넘어가는 그 시간일 뿐이야. 그건 결코 아니거든요. 이 고2라는 시간은 정말 잘 보냈을 때 여러분들에게 살을 찌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살을 찌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의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고2라는 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절대 버리지 말라는 것인데요. 쌤이 제목을 정하기를 5시 24분과 5시 42분의 차이. 요게 이제 내용인데요. 무슨 얘기를 꺼내려고 이런 시간탄을 꺼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6시에 집을 나서야 할 하루의 일과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침 6시에 집을 나서야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은 기상시간을, 물론 5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뭐 4시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목적한 어떤 그 스토리에 대해서 5시 24분에 일어나는 것과 5시 42분에 기상을 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쵸? 여름 같은 뭘 택하겠습니까? 24분을 택하겠죠. 왜? 이때 일어나서 씻고 좀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씻고 양치질도 하고 또 여학생한테 머리도 감고 또 밥도 먹고 자, 그날 하루 일과를 위한 준비물도 하고 여러분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교복도 잘 챙겨 입고 그날의 그 시간표를 위한 교과목, 교과서 어떤 책들도 책가방에 잘 쑤셔 놓고 이렇게 이제 하루를 준비하고 6시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겠죠. 자, 그런데 만약 5시 42분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할 거는 일단 몇 가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뭐밥 먹는 것을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양치질을 포기한다든가.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양치질 시간 없어요. 나가면서 가글 하면서 나가고요. 또 여학생 같은 경우는 머리 감는 거를 포기하고요.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자, 왜 제가 이런 시간 타령을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인생 시계라는 걸좀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이제 프랑스 디자이너가 이런 우리 보통의 시계 있죠. 여기에 이제 하루의 그 시간을 인생의 나이를 적는 그런 디자인도 있었고요. 또, 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김남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이 있어요. 쌤도 아직 청춘이기 때문에 이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답니다. 자, 그 중에서 인생시계라는 것이 이제 어떤 주제가 되면서 우리 이제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아주 주옥과 같은 멘토가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여러분들의 18살, 고2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은 80으로 생각해 봅시다. 인생 80이다. 80살. 그리고 이제 하루의 일과 24시간이다. 자, 이것을 한번 계산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계산해보면 1년 한 살에 18분의 차이가 나타나요. 그리고 3시간이라면 10살의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인생 시기가 왜이 가슴에 와닿을 수밖에 없냐면요. 하루의 일과가 인생의 80과 너무도 유사한 주기를 간다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숙면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보충을 하고 하루의 일과를 위해서 그리고 잠에서 깨어서 보통 6시에 이제 해도 뭐 5시, 6시, 7시에 이제 이렇게 뜨게 되는 거고 우리 아침 인생도 역시 20살 이때 이제 젊은 청춘으로서 아주 왕성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대학교도 준비하고 또 사회생활 준비하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6시에서 9시라는 것은 이제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분주하게 뭔가를 채비하고 나가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제 30살, 뭐 이때는 이제 사실 뭐 불확실한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아픔도 겪고요, 또 고뇌도 하고요. 그러면서 30살 이후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40살, 그리고 이제 50살 가듯이 하루의 일과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때죠. 그러면서 이제 50살, 물론 선생님이 이제 이쪽에 이렇게 속합니다.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야. 이 50살 이후에 어떻게 써요, 이제? 퇴근 준비를 하겠죠. 근데 퇴근 준비를 한다는 것은 또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집에 갈 준비를 한다든가 야자는 뺍시다. 퇴근 준비한다는 게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신의 시간 그리고 하루의 일과에 의한 피곤함을 풀어주고 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결국 이제 초저녁을 이렇게 보내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요쯤 되면 이제 많은 것이 마무리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9시에서 이제 밤, 요 사이 이제 우리가 다시 잠에 드는데요. 하루에 대한 반성도 있으면서 내일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많은 하루에 대한 욕심은 이제 버려야 되겠죠.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마찬가지로 인생도 뭐 선생님도 여긴 살아보지 않았지만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요때는 이제 많은 인생에 대한 욕심도 버려지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편안함을 갖는 시간이죠. 너무도 흡사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고2, 이걸 우리가 이제 18살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3을 19살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고2의 현재 여러분 18살은요, 5시 24분을 가리키게 돼요. 고3은요, 5시 42분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고작 하루에 18분 차이지만 6시에 집을 나서기 위해서 아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지요. 여러분들은 5시 24분에 기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42분에 기상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묘하게 또 맞아떨어진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5시 24분에 혹시나 눈을 떴다 이거죠. 근데 너무나 피곤해. 10분만, 아니 10분이 뭐야? 5분만 더 자고 싶어. 그 1초를 못 견디죠. 이걸 못 견디고서 살짝 자야지. 아, 이럴 때이 잠이 단잠이 하면서 잠들고 6시, 7시 넘어가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요 1초만 극복하면 되는데 1초를 극복하지 못한 이것만 극복하면 상쾌한 하루가 열리는데 이렇게 극복하지 못했을 때 그래 좀더 자야지 뭐 설령 여기 일어났더라도 굉장히 바쁘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고3 때 가서 하면 되지. 고2 때는 뭐 구경수를 잡고 고3 때 가서 뭐 탐구하고. 근데 보통 그런 경우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고2 때까지 구경수 잡고 고3 때 탐구하신 분들 고3 가서도 계속 구경수 잡으려고 해요. 결국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렇게 미뤄두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직면한 상황에서 여러분 할 것은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8분은 여러분들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확보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해 보세요. 이 18분이 하루의 일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또, 이 여러분들 고2와 고3에서 여러분 지금 딱그 시점이 좋은 시간이라 그랬죠? 이때를 잘 살리면 여러분들이 고3이라든가 그 이후의 인생도 뭔가 스텝을 밟아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는 5시 24분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않기 바라고요. 30분을 기준으로 과연 이때 이후에 할 것인가? 지금부터 1초를 극복하면서 잠에서 깨어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고위 학생들한테 벌써부터 그 수험 직전의 부담에 머리를 싸매고,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하고, 조급해하고, 그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 그럼 뭐예요? 바로 6시에 집을 안정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당당하고 편하고 상쾌한 아침을 보면서 나서기 위해서 지금 채비를 시작하라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고위들에게 정말 제가 꼭 이거 주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 고위 때할거 하고 제가 뭐할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영화도 보세요. 연극도 보시고 친구들하고 운동도 실컷 하시고 대신 자기에게 주어진 학생이라는 신분에서의 기본적인 공부는 놓지 말라는 것이죠. 머리 싸매고 아까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 많이 봐요. 뭐 고2 때 무지 놀았는데 고3 때막 죽어라 해가지고 막좀 나쁜 말로 피똥 싸가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성공했다. 이런 성공 수기
이게 과연 득일까요? 아니요. 독입니다. 왜? 극히 드문 케이스죠. 100명 중 1명, 500명 중 1명의 케이스를 마치, 오, 나도 저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야 그냥. 왜? 저 사람도 했으니까. 뭐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비하시키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부터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고2 때부터 또 고1 때부터 차근차근 밟을 스텝을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고3 때좀더 마무리하고 다지게 나가면서 어떻게 지냈다라는 그런 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에게 멘토가 될수 있는 성공 수위가 되는 것이에요. 자, 짧은 여름. 사실 여름이 있죠? 없습니다. 금방 지나가요. 여름방학에 많은 걸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마 지금 겪어보십시오. 여름방학 끝날 때 선생님 말이 절대 틀리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야. 함부로 보냈을 때. 분명히 여름방학이라고 좋아했는데 학교도 계속 나은 것 같아. 순식간에 개학이야. 가을에 접어들어 9월 1일에 중간고사 준비 나오는데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여름이란 것은 너무 기대를 갖지 말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즉,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지금 막 수능에서 막 어쩌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밟을 단계. 자기 앞에 직면한 것부터 해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일단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냐면 2학기 때 학교에서 커리큘이 있잖아,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1학기 때 무슨 무슨 과목, 과학에서 2학기 때 무슨 무슨 과목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부분은 2학기에 배울 과학 과목을 지금 시작을 하셔야 돼요. 순식간에 바로 이제 9월입니다. 선생님 물리 선생님이지만 만약에 2학기 때 물리가 학교 커리 없다. 하지 마세요. 화학 있다, 생명과학 있다, 2학기 때, 지구과학 있다. 그 과목을 하셔야죠.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 현재에 충실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조금 이제, 조금 더 이제 생활하신 분이라면 이투 과목에 대한 채비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 가서 3학 올라갈 때투 할까 말까, 원 할까, 어떤 걸 할까. 고민하면서 12월, 1월, 2월 되면서 고3, 3월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투 과목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죠. 여름방학에 좀 시간이 그나마 학교 갈 때보다는 조금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투도 좋고 화투도 좋고 생투 좋고 지투도 좋고 어떤 교과목일까? 과연 내가 이거를 좀 하면 좋을 것인가? 또 학교에서 이제 그 투에 대한 커리큘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 투에 대해서 무료 특강, 이거 무료 특강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필책 물투 무료 특강이라 해서 여러분 정말 수업 그 학습 활용도 좋도록 만들어 놓은 그렇게 진행하는 강좌가 있어요. 이거를 활용을 해 가면서 뭐 물투가 아니라면 화투에 관심 있다, 생투에 관심 있다, 지투에 관심 있다 이러신 분들은 지구과학 교과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과연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내용이 좀 흥미롭다. 한번 파고들어 봐야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볼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하고 내신하고 논술과 절대 분리하지 마세요. 수능 교과서와 내신 교과서 다른 거 아니죠. 논술도요. 교과에서 비롯된 제재를 이용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능 자체가 이 과학 과목에서 선택이기 때문에 이 대학교에서 논술도요,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선택한 과목이 그대로 논술 준비가 되는 그 교과서,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준비한 커리큘럼은 내신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죠. 차근차근 진행하고서요. 그때그때 가서 학교에서 하는 수업에 대한 진도 맞춤 강의 준비하고 결국 그래서 나중에 후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2학기 기말이 끝나면 이제 1학년 때 과학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물화지생 원투원투 8개를 차근차근 진행하겠죠. 물론 3학년 때 가서 또 이제 그 원투원투 또몇 과목을 더 봅니다. 그럼 어느 정도 2학년이 기말이 끝나면 이 8과목 중에서 거의 한60% 정도는 이제 전부 다한 번쯤은 공부하게 되죠. 학교 내신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수능은 어떤 걸 봐야겠다. 뭔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져 나가는 결정의 시기가 바로 2학기 기말 직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학교 2학년 때, 1학기, 2학기 때, 이렇게 본격적인 과학 과목을 준비했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이야? 라고 점점 정해 나가고, 기말이 끝나는 직후 바로 집중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3학년이 되는 2월 안에 마무리가 되셔야 돼요. 근데 문제점에서 발사하는 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냐? 12월 달에 뭐 할까 뭐 할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1월 달, 2월 달 금방 지나가 또 3월 올라가서 그때서 이제 뭔가 시작한다고 해요. 자, 3월이라는 것은요. 수능 때까지 6개월, 7개월밖에 안 남은 거죠.
결코 안정적으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 선택 과목을 준비할 때는요,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뭐 정할 시기는 아니라 그랬었죠. 여러 과목을 여러분들 뭐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염탐도 해보고요, 정탐도 해보시고. 근데 이때 수능을 정할 때는, 선택 과목을 정할 때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정하지 마세요.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좋아하는 것이, 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최상이겠죠. 하지만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잘할 수 있다라고 처음부터 오판하는 것이 사망 가서 후회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2학기 기말 직후 수능, 그때 이제 정해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버튼! 지금은요,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학교 내신에 충실해야 할 때고, 이 학교 내신에 충실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어진 교과에 충실하는 것이며, 이것이 수능과 내신과 논술을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물론 논술에 이제 수리 논술까지 해서 글쓰기라든가 이런 거 필요하겠지만 기본 제재는 교과서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선배, 그러니까 지금의 고3입니다. 아니면 저 N수생도 있을 수 있는데, 난 이렇게 공부했다. 뭐 이렇게 긴 글은 아니지만 요걸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 물론 좀 비관적인 글도 있어요. 뭐 고2 때뭐 어떻게 엉망으로 지내가지고 고3 때 올라서 고생해서 뭐 어떻다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일단 정상적인 착실한, 그래서 제대로 밟고 있는 분의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고1 겨울방 물리를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과 함께, 뭐 선생님을 만나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잘 차근히 시작해서 지금 이제 벌써 고3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선생님과의 기본은 쉽다나 중요하다. 항상 이제 교과 시간을 말씀드린 것이죠. 말을 명심 또 명심하며, 다른 애들은 학원에 쓴 엄청난 양의 문제로 양치기를 할 때, 이게 잘못된 학습법이죠. 저는 선생님과 함께 호흡하며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밟아 나가며 스골 다섯 번을 풀었습니다. 스페셜 골드리그라는 건데, 이거는 여기 있는 걸 풀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만큼 복습에 복습에 다지게 다지게 컴팩트 작업을 확실하게 했다는 얘기죠. 자기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학년 6월 48점, 50점 만점이에요. 모의고사 얘기하는 거야. 2학년 11월 모의고사부터 얼마 전, 이제 3학년이죠, 지금은 6월까지 물리 만점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9월에는 뭐 놓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수능 만점을 위하여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점을 받든 하나 두개 실수 틀리든 그것은 우리에게 보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버즈로 엔젤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제대로 정확한 길을 차근차근 지금부터 큰 수고로움을 나중으로 미뤄놓지 말고 지금 자그맣게 준비 시작하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독서라는 법을 뽑겠습니다. 독설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독설이 좋은 건 아니지만요,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반론은 제기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진정성을 위해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카톡 이거 많이 하잖아요. 길 가면서 카톡하고 많이 목격합니다. 친구랑 얘기하면서 카톡하고, 뭐 수업 중에 카톡하는 사람 많이 못 봤지만, 선생님은 뭐 우리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워낙 이 요즘 스마트폰이라 가지고 이거 사실 정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 이 모습 자체를 싫어해요. 모습 자체를. 야, 조교, 스마트폰 내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습관적으로 카톡하면서 이것을 마치 자신이 현대의 첨단 기기를 이용하는 양, 편안해 하는 자들, 또 오늘도 게임에 대한 몰두를, 뭔가 뭔가 집중하고 있어. 난뭐 대단한 도전을 한다고 착각하는 자들. 오늘도 하루를 그저 덧없이 하루의 소중함을 잊은 채 그냥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는 자. 생각해 보세요. 단 하루가 모자라서 힘들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루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루가 너무도 절실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선생님도 뭐 그걸 완전히 느낄 만큼 그런 경지에 오르지 못했지만, 하루하루, 하루 안에 한 시간, 한 시간 안에 1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버릇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런 분들, 오늘 하루를 그저 강물처럼 흘려보내고 있는 자, 20대에도 카톡만 하고 있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삼각김밥 까먹으면서 남들이 맛있는 음식 먹고 할 때, 동전 모아가지고 편의점 가서, 아이고, 100원 모자르구나. 이게 어디야? 뒤졌다가 100원 겨우 찾아가지고, 삼각김밥. 그다음, 20대도 겜만 하고 있을 거다. 어디서? PC방에서 컵라면 까먹으면서. 남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아주 흠겹게 어떤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진취적인 사람이 됐을 때,
앉아서 PC방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게임만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뭐 프로게이머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다음 20대도 하루하루가 강물일 겁니다. 어떻게? 계단에 주저앉아서 고뇌를 합니다. 고민합니다. 나의 스물은 왜 이럴까? 나의 30은 과연 나한테 있을까? 습관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때부터. 여러분들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위해서 밟아나가는 과정이 없는 분들은 결과를 쟁취하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결과가 아무리 멀리 남아있더라도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자, 한 시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공부에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우리 스스로의 뭔가 정말 중요한 등불을 스스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바로 공부해. 전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올 여름방학에 확실한 교과목 잡아.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직면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한 시간도 좋습니다. 하루도 좋아요. 일주일도 좋습니다. 반드시 이 시간을 확보해서 자신의 인생 시계를 스스로 마음속에 그려보시고 반드시 자기는 스스로의 어떤 갈망할 수 있는 꿈을 스스로 찾아내야 됩니다. 네, 억지로라도 무언가의 목표를 잡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은 앞으로 빈곤의 악순환만 진행될 것이야. 스스로의 인생 시계를 한번 그려나가고 한번 상상해보고 꿈꿔보고 지금 이 시간이 얼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인가 이걸 확실히 하셔야 돼요. 자, 고2. 여러분들 이 고2라는 이 시간 여러분들 그냥 암울한 그런 어두운 시간이 아닙니다. 진짜 특권이에요. 고2 그대들만의 특권이랍니다. 자, 18분을 누리십시오. 알겠죠? 18분 작은 시간차 같지만 인생에서의 18분은 1년입니다. 이 18분을 잘 누렸을 때 아침 6시에 채비가 안정될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상쾌한 아침을 맞을 것인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18분은 소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많은 쌤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